오늘 자네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박혔어. 아, 그래도 자네는 젊잖아. 뭘 하든 이 어린 걸 하나 간수를 못하겠어? 포기하면 안 되는 걸세. 포기하면 아, 안 돼! 어이! 어, 거기! 이리 와요. 어, 이리! 아, 그러니까 댁은 집이 이 근처란 말이지요. 그럼요. 아니, 제가 댁들처럼 아기를 고아원에 버리러 온 놈으로 보입니까? 네. 아니,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?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?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네요. 여기 한번 들려주세요. 먹어. 안 먹어. 아, 먹어봐 좀. 해봐. 안 먹는단 말이야.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. 모유를 달라고. 모유. 이거 그냥 어제 확 버리고 와버렸어야 되는 건데. 씨. 버려라 니 새끼들. 야, 먹어 빨리. 안 먹어. 아 먹어. 야, 먹지마 먹지마. 안 줘. 먹을게. 집어봐. 먹고 싶어. 여보세요. 야이씨, 너 왜 핸드폰 꺼놓고 난리야? 제가 오늘 학교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. 그걸 말이라고 해? 야, 닥치고. 너 지금 어디야? 여기 지금 경포대인데요. 부산 사는 친구 집에 잠깐 내려왔어요. 에라이, 경포대다? 이런 멍청한 새끼. 경포대가 강릉에 있지 부산에 있냐? 너 지금 당장 통을 같이 학교로 튀어와. 알았어?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저 오늘 학교 못 갑니다. 야, 이 새끼야, 너 나 장난 아니야? 너 오늘 안 오면 너 정말 퇴학이거든? 저기 선생, 저도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. 너 죽어라 씨! 뒤지게 싫으면 삼천에 튀어온다. 실세!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이씨, 내가 널 데리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? 아유. 잠깐만 있어. 금방 갔다 올게. 응? 여보세요? 아, 글쎄, 금방 지금 간다니까요. 사람은 안 돼. 죄송합니다. 지랄났네, 지랄. 아이.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애가 네 애기라 이거지? 네. 선생님, 반가워요. 야, 미친다. 야, 정신 나간 새끼야. 애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 왜 데리고 와? 부모님은 뭐 하시고? 부모님이 가출을 하셔가지고. 뭐랬다고? 집안 꼴 개판이구만. 아유, 진짜. 여기 봐, 여기. 야. 그만 좀 하고 좀 가라, 좀. 아, 애 울겠다. 야, 잠깐. 오, 스멜! 아이. 방금 낀 새끼 누구야? 냄새 무지하게 고집 있네. 쏘리베리 재성. 저 형 코가 아주 무책에 민감하네. 뭘 봐. 심하다 진짜. 쌌네. 야, 니들 똥 안 싸?
아빠 새끼 보고 애 새끼래. 뒷동에선 향수 냄새 나냐? 야! 너 가만 안 둬! 한 번도 안 쓴 척이다. 이거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.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다른 학생들 물들기 전에 자퇴서 받도록 하죠. 이건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. 우리가 가타부타 결론부터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하죠. 학생도 엄연한 인격체입니다. 그리고 또 어린 놈이 아기 돌보면서 공부하겠다고 학교로 왔는데 우리가 교육자 된 입장에서 그래도 보듬... 이봐요, 조 선생. 그 준수한 학생, 그 맨날 사고치는 학생이죠? 아, 그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세요? 아, 이대로 두면은 학부모들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이... 교칙대로 합시다. 네, 교칙대로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교칙엔 그런 거 없어요. 교감 선생님 말씀대로 교칙대로 처리해야죠. 교칙을 보자면 머리 염색 금지, 귀걸이, 목걸이 등 액세서리 금지, 반바지 금지. 거 봐요, 교칙엔 아기 금지 없어요. 뭐냐 너? 무슨 일이야 신별? 선생님 전화번호 내 사진이 없어서요. 아. 어머, 야. 안 가, 빨리. 빨리 안 가. 빨리. 네. 근데요, 선생님들. 교칙엔 정말 아기 금지 없어요. 진짜예요. 아, 교칙 좀 봅시다. 자, 선생님. 딱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. 아, 아시잖아요. 지금 태어나면 저희 엄마 죽어요. 딱 일주일만요. 어떻게든 밀린 것까지 다 드릴게요. 아, 사정만이 봐준 거 알잖아, 학생. 아, 나도 이제 방법이 더 이상 없어. 딱 일주일만요, 예? 이번엔 틀림없이 약속 지킬게요. 하, 정말 미치겠네, 이거. 아유, 딱 한 번만 봐주세요. 아니, 안 된다도 그러네. 아니, 이번 한 번만요, 네? 왜 말 안 했어? 뭐 좋은 일이라고. 한두 번도 아니고. 너도 바쁘잖아. 둘째 애 아빠 되고 애 엄마 찾느라 뺑이 치고 부모님은 가출하시고 나도 콩가루다 완전 씨. 받아. 뭔데?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 오토바이나 하나 사줘라. 야, 갈 테니까 어머니 잘 모셔라. 가자. 간다. 아니지.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굳이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. 안녕. 그래.